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천년점 1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버섯 보관법 만들면서요. 버섯을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말려봤잖아요. 그 말린 버섯을 활용해서 오늘은 천년점 1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천년점 1호를 만들 때 제가 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멸치고요. 멸치 육수용을 내장 떼고 머리 떼고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장은 버리시면 되는데요. 머리는 다시 육수에 한번 더 사용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다시마는 이렇게 한 줌 정도를요. 이렇게 좀 덜 말랐으면 이렇게 실온에 두시고 며칠 더 말리시면 이게 바싹 마르거든요. 이렇게 갈아서 갈리기 좋게 하시면 돼요. 멸치도 저는 지금 바싹 말렸거든요. 이거 만약에 안 말랐으면요. 전자레인지 한 1분만 돌려서 놔두시면 금방 또 말라지거든요. 상대채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싱크대에 올려놓으니까 한 이틀이니까 바싹 마르더라고요. 손으로만 이렇게 부셔도 바삭거릴 정도로 이렇게 건세운데 이거는 제가 좀 사왔더니 좀 눅눅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 1분 돌려서 이렇게 바삭거리게 만들었습니다. 저거는 제가 버섯 영상 만들면서 말렸던 버섯들인데요. 생표고버섯을 마트에 할인코너 있죠. 날짜 다 돼서 굉장히 싸게 파는 표고를 1kg에 1,500원 줬거든요. 말려놨고요. 이거는 팽이버섯, 새송이버섯, 마타리버섯, 이거는 다리버섯 이렇게 말린 겁니다. 한 가지만 쓰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저처럼 음식하고 남는 버섯 약간씩 있죠. 그런 거 썰어서 키친타월에 이렇게 하나씩 깔아서 싱크대 위에 두시면요. 버섯은 잘 마르거든요. 그렇게 바삭바삭 말려놓으시면 이럴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. 버섯은 불려서 모든 반찬에 다 활용하시면 되니까 버섯 활용하기가 제일 좋습니다. 이 표고버섯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버섯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걸 금방 눈치챕니다. 그래서 저는 표고버섯 많이 쓰는 것보다 다른 버섯 많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버섯을 다 골고루 써보지만 혹시 이 한 가지만 준비됐다면 표고, 말린 표고 뭐든지 버섯은 한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. 팽이버섯, 뭐 팽이버섯 이런 버섯 있죠. 드시고 남은 거 혹시 반찬하고 어중간하게 남은 거 있죠. 그런 거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. 한번 이제 갈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믹서기는요. 분쇄 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곱게 잘 갈리거든요. 황태도 이 정도. 그러니까 잘랐을 때 이 정도. 이렇게 한 줌 정도 다 한 줌씩 넣어볼게요. 자, 멸치는 두 줌을 넣겠습니다. 새우도 한 줌 넣고요. 버섯은요 다 합쳐서 한 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들고 나온 거는 멸치 먹고 나면 밑에 찌그러기 깔아앉은 거 있죠. 가루 같은 거 요것도 요런 데 활용하시면 된다고 제가 갖고 나와본 거고요. 자, 버섯은 다 조금씩 넣어볼게요. 이렇게 버섯은 아무 버섯이나 넣으시면 돼요. 제가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.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버섯은 좀 잘라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. 병에 담아놓고요. 천년점 1호로 쓰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천년점 1호는요, 물에서 녹아내리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물에 넣고 끓이면은요, 국물이 맑은 국물에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좀 탁해지거든요. 천년점 1호는 된장찌개나 매운탕이나 국물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좀 탁한 곳 있죠. 그런 곳 넣으면은요 이게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맑은 국에는 이런 천연점 1호보다는요 멸치 육수, 다시마 육수, 뭐 디포리 육수, 육수 사용하는 거 좋아합니다. 천연점 1호 만들기였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묵볶음을 하고 있거든요. 어묵볶음은 저는 두 가지로 하거든요. 떡볶이 국물처럼 촉촉하게 할 때는 고추장을 넣고요. 국물 없이 이렇게 바삭하게 쫄깃하게 볶을 때는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볶거든요. 여기다가 이 천년점 1호를 조금만 넣어볼게요. 자, 천년점 1호는 뭐 이 어묵볶음은 사실 이게 이런 천년점 1호가 안 들어가도 어묵 자체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. 그래도 기왕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떡국인데요. 한 1인분만 끓이니까 천연조미료를 조금만 넣고요. 끓여보겠습니다.
국물 색이 좀 맑지 않다는 건 있지만 또 맛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떡국을 좀 간단하게 물에다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잘 끓여 먹거든요. 그리고 소금 간하고 지금 고춧가루 넣은 매콤한 어묵탕 끓이거든요. 빨간 고춧가루를 넣어서 여기다가 전용 조미료를 한 스푼 넣었습니다. 그랬더니 국물 맛이 맛있습니다. 이게 녹는 조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국물이 탁하다는 걸 감안해서요. 이렇게 빨간 국물 만드실 때 이렇게 넣으시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. 여기다가는 이렇게요. 한 스푼 이렇게 푹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버섯과 이 쇠고기만 넣고요. 당면만 불린 거 넣고 이렇게 청양고추 있죠. 이렇게 몇 개 넣고는 이렇게 버섯 전골로 간단하게 끓여 먹거든요. 양념 다대기 만들기 싫을 때는 이렇게 청양고추 한 두 개만 넣어도 칼칼하니 맛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. 지금 맹물만 부었거든요. 물론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에서 육수가 나오지만요. 천연조미료를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 또 더 맛있겠죠. 진하고.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 드시면 돼요. 그리고 당면은요, 찬물에 불려 놓으시면 되거든요. 근데 당면은 불려서 물만 갈아주면 냉장고 안에서 한 달도 끄떡없이 가는 거거든요.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면 돼요.